네, 안녕하세요. 예술인력 양성부장 이재승입니다. 네,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청년예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예술가 사업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대되고 있고요. 예산 확대와 더불어서 저희가 예술가로서의 성장에 필요한 각종 교육과 네트워킹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기회가 되실 거니까 많은 관심과 지원 신청 바라겠습니다. 저희 청년예술가 사업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청년예술가 생애 첫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시작한 저희 청년예술가 생애 첫 지원 사업은 작년까지는 청년예술가 국제교류 지원이 별도 사업으로 있었는데요. 23년도부터 생애 첫 지원으로 통합되면서 해외 진출의 경우에 세부 유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원 신청 자격은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술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청년예술가 생애 첫 지원이라는 사업 이름과 같이 지원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 수혜를 받지 않은 청년예술가가 지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위원회의 크라우드펀딩 매칭 지원 사업이나 조건부 기부금처럼 재원이 기부금인 경우에 그 수혜를 받으신 청년예술가분들은 지원 신청이 가능하고요.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 유형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유형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자격 요건과는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은 저희가 여섯 개 지원 유형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지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로 되어 있고요. 사업 유형은 리서치 비평, 국내 발표, 그리고 해외 진출, 그리고 저희가 참여 인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 규모를 구분을 했는데요. 리서치 비평 같은 경우 개인 또는 2인은 300만 원, 4인 내외 600만 원, 8인 내외 800만 원. 국내 발표의 경우 개인 또는 2인은 800만 원, 4인 내외 1200만 원, 8인 내외 2000만 원으로 지원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사업과 달리 이 사업은 청년예술가의 지원 경험이 없는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규모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가이드를 드리고 그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 게 훨씬 더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 규모를 정액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단 국가나 이런 교류의 규모가 상이한 해외 진출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레인지를 드리고 예산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자 거주지에 대한 구분이 있는데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총 34억 2천만 원이고요. 지원 심의는 인터뷰는 없이 서류 심의로 끝나게 됩니다. 심의 기준은 신청자 및 참여자의 역량 40%, 신청 사업의 예술성 및 우수성 30%, 그리고 사업 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은 선정자 필수 서류 제출이 있습니다.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유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자는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그리고 같이 참여하시는 참여예술가분들도 신분증을 제출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지역균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수도권을 구분을 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비수도권, 수도권의 구분이 있고요. 비수도권 거주 청년 예술가분들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신청하시고 선정 이후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 발표에서 비수도권으로 선정되신 분들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작품을 발표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입니다. 저희 2016년부터 시작한 사업이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차세대 열전 2023을 통해서 청년 예술가 개인의 대표작이자 연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작품 발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신청 자격은 앞에서 첫 지원과 마찬가지로 만 39세 이하 청년 예술가 개인이고요. 첫 지원과 다른 점은 대학교 재학생은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는 연중 지원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충분히 같이 수행하실 수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재학생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은 저희가 차세대 최종 발표 행사인 차세대 열정까지의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상반기에는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리서치 조사 연구 그리고 6월부터 7월 사이에 분야별 창작 워크숍을 거쳐서 연 하반기에 차세대 열전 2023이란 이름으로 발표와 문학 분야 엔솔로지 발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지원금 및 선발 규모는 문학의 경우 지원금 1,200만 원에 선발 규모 8명 이내, 시각 예술 그리고 공연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예술 다원 예술 분야별로 지원 규모와 선발 규모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총 9억 7,700만 원입니다. 창작 아카데미는 두 단계 심의를 거쳐서요. 1차 서류 심의 그리고 2차 인터뷰 심의를 통해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요. 신청자의 역량 30%, 작품의 예술성 및 우수성 40%, 사업 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30%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창작 아카데미는 과정형 지원이기 때문에 리서치 지원금을 전체 예산의 최소 10% 이상 편성하고 집행하시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년예술가 사업 설명 다 드렸고요. 저희 예술형 양성부는 청년예술가 지원 외에 무대예술 전문교육과 예술 분야 기획경영 행정 관련된 교육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청년 예술에 대한 사업 설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